떴습니다.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나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오늘은 교육감기 직원 체육대회가 열리는 현장인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핫소스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는지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지금 출발합니다. 고고! 아무나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와! 멋있다, 멋지다. 누구세요? 내가요. 예, 아, 멋지다. 아니 선서도 대표로 발탁이 되셨어요. 네네. 아 뭐 줄다리기 하나 나갔는데 왜 대표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얼굴 때문에 뽑힌 것 같다. 오 맞으면 오 틀리면 X. 하나 둘 셋. 세모 없습니다. 우리 팀 파이팅. 어머 어떡해, 아 어떡해, 얼굴로 뽑힌 거 맞나봐. 유연아 예쁘다. 별빛이 내린다. 선서다 대표 되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긴장됩니다. 아 진짜요? 네, 대표로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책임감 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운동 종목 나가세요? 저 줄다리기 출전합니다. 아 진짜요? 연약해 보이시는데. 아 아니에요, 힘세요. 아 진짜요? 활뚝이 강합니다. 어 그럼 저랑 그럼 즉석 팔씨름 어때요? 자 갑니다. 네. 저 안 봐줄 거예요? 어, 저도 절대 안 봐줄 겁니다. 확실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준비 시작! 어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자 파이팅! 와 달성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 이거 뭐야? 응원봉. 응원봉! 아 달성은 근데 오늘 진짜 더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승기 다시 되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으니까 네. 오늘의 각오 1등은 다시 우리 것! 네! 달성 화이팅! 네, 동료분들이랑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모여서 너무 좋고요. 어, 평소에 보지 못하던 식구들 얼굴도 함께 봐서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달성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 리허설 중이신 것 같은데? 어, 선생님 잠시만요. 아, 허리야. 형, 이 아저씨는 안 늘나 봐요. 나 초등학교 때도 이 아저씨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아저씨 목소리야. 무슨 일이야?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있던 아저씨 목소리가 또 그대로 나는 거예요. 어 요즘은 아마 다른 체조지 싶은데 네. 아무래도 세대 통합을 위해서 익숙한 체조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역시 앞서가는 대우교육청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뽑히시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얘기하죠 뭐. 예, 예. 아~ 네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파이팅! 운동장. 네, 이제 잠시 개회식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길지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선서. 2023년 대구교육청 직원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교육감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당연하죠. 네.
아니 체조도 너무 잘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좀 추억도 되새기셨나요? 예,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요. 저희 10년 만에 부활이잖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대구교육청이 그동안 매우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우리 교직원들, 선생님, 직원들이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라도 저희가 즐겁게 위로받고 그리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개회식을 사랑합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지은 직구특팀 네. 네. 오늘의 각오 지면 집에 못 간다. 오늘 몇 등 자신하십니까? 1등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리 화이팅!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20대랑 같이 달리는 40대를 칭찬해줘야 된다. 네, 아, 5시입니다. 아니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몇 등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즐기면 되죠, 네, 맞죠? 즐겁습니다. 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달성교육지원청 파이팅! 발이 보이고 있어요. 공덕! 아, 본청팀이에요? 네. 아, 그러네. 막둥이가 나오셨나봐요. 네, 저희 막둥이가 오늘 달립니다.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정 파이팅! 신작한 대신자 우리 막내입니다. 쉽게 뛰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어떡해. 와 지금 날려서 뒤에 날려서 여러분 옆에 좀 봐보세요. 이야 무슨 일이야. 인기쟁이였어. 네 아침부터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게 제가 준비 세 번 합니다. 몇 번? 준비 세 번 하고 제가 삼선 하면 이제 같이 당기는 거예요. 선생님 바쁘시죠? 바빠요? 바쁘네. 와 지금 우선 인터뷰보다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얼른 가보시죠. 오늘 직원 체육대회 함께 와주셨는데 10년 만에 열린대요. 감회가 어떠신가요? 아 10년 만에 열린데 내가 감회가 없죠. 네. 왜? 자, 본 적이 없으니까. 운동장 기준으로. 근데 하여튼 이 따뜻한데 이 교육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오셨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 보니까 이 너무 뭐라 그러고 나도 교육 과정 되고 싶을 텐데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 과정이 못 됐네. 자, 앉아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데 촬영보다는 또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m 달리기 끝났고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되는데요. 본청이랑 직고팀의 경기입니다. 화이팅! 맨 뒤에 있어서 제일 떨리시겠어요? 맨 뒤에는 이쪽입니다. 아, 네. 자, 아무튼 자, 맨 뒤에 있어서 떨리시겠어요? 많이 떨립니다 지금. 제일 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하십니다. 어떡하는데? 말이죠. 색판 뒤집기 게임이 되겠습니다. 살인은 빨간색으로 지고 팀에 파란색으로 뒤집는 게임. 대한민국 이름부터 먼저 뒤집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준비했습니다.
머리. 오늘 맨발 투혼이셔요. 네. 발가락으로 한다 해가지고. 발 안 밟히셨어요? 아, 네. 어떻게 발가락 찹찹 잘 됐습니까? 쉽지 않네요. 네, 오늘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직코트 파이팅! 아니 오늘 대구교육청 TV 부스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너무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룰렛 이렇게 준비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트? 아, 저희 뭐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저희가 1월 1일부터 새롭게 이제 거의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시민들, 뭐 교직원분들 뭐 전부 다 저희 교육청에 들어오면 대구 교육 소식을 아주 재밌는 영상을 통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하시면 이벤트도 저희가 항상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대구시 교육청 구독해주세요. 와, 축하해 축하해. 2등. 어떻게 다트 자주 던져봤어요? 아니야, 그냥 던졌어요. 그냥 던졌는데 2등이나 했어요. 어머니 다트 선수 시키셔야 되겠어요. 아,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아, 진짜 뭐가 제일 재밌어요? 서빙한 거. 서빙 시키고 서빙하고 있어. 오늘 재능 기부 학생이었네.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춤을 잘 추셔가지고 제가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섭외받고 오신 분일까요? 아니면 직원이실까요? 아, 당연히 섭외받았죠. 아, 네, 오늘 체육대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모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사무실에 있다가 이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하나 힘들게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즐거우면 안 좋겠냐. 그래서 뭐 준비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 저 못 따라가겠는데요.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다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우리 학교 스토리 핫소스, 오늘은 직원체육대회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타임머신 타고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운동회를 너무 재밌게 즐겼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그냥 즐겁게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주시는 걸 보고 와, 이게 바로 대구교육의 힘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더욱더 열심히 즐겁게 달려갈 테니까요. 많은 분들 대구교육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핫소스, 다음에도 멋진 교육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안녕!